개인이나 국가나 가정이나 번영과 발전은 무덤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멸망과 실패와 불행도 다 무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국빈으로 방문하면 언제나 제일 먼저 국가 원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국립묘지를 방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배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세우고 발전시키고 오늘에 이르는 모든 영광을 준 분은 무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원수도 다 무덤에 먼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가장 거대하게, 장엄하게, 그 행사가 장엄한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그분의 무덤들 보십시오. 얼마나 장엄하고 신성시까지 하고, 감히 어느 누구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무덤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살아있다, 그렇게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서 참배를 했고, 목사님들도 참배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유대인은 마사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관학교 졸업식도 다 그곳에 가서 하는 것은 마사다가 가지고 있는 무덤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로마가 70년에 예루살렘을 다 정복합니다. 이스라엘 다 정복하지만은 사해바다 바로 가까이 있는 마사다는 정복하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특별히 열심 당원인 애국주의자들이 960여 명이 이 마사다에 올려가서 로마와 붙입니다. 로마가 이겨냈을까요? 못 이겼습니다. 3년을 한 군단이 공격을 했지만은 못 이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 6,000명을 동원해가지고 유대인 노예들을 통해서 그 뒤에 흙을 가져다가 산을 만들어가지고 결국 그렇게 공격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우리가 결국 로마에게 정복당한다는 정보를 알고 가장이 자기 식구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분이 죽이고 마지막 남은 10명이 한 사람이 나와서 9명을 죽이고 자기는 이제 남은 식량을 로마에게 줄수 없기 때문에 불태우고 우리는 로마에는 항복할 수 없다. 오늘 유대인의 힘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도 못 이기고 모두가 달려들어도 못 이기는 것은 마사다에 가서 항상 공무원이든 장군이든 누구든 마사다를 찾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침 그곳에 2명의 노파와 어린아이가 숨어서, 동굴에서 숨어서 그 광경을 다 보고 이것이 오늘 후대에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힘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자유입니다. 미국의 자유는 어디 가서 봅니까?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서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그 많은 피를 흘린, 어느 나라 전쟁이든지 피 흘린 전우들의 무덤을 가장 신성하게 영광스럽게 오늘까지 보존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여당이 가는 묘지가 따로 있고 야당이 가는 무덤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알링턴입니다. 오직 자유만을 위해서 월남전에 참전한 분, 한국전에 참전한 분, 그리고 미국을 독립운동을 한 분들의 모든 무덤을 그곳에 두고 또 무명의 용사 무덤까지 그 무덤을 찾지는 못했지만은 그분들을 같이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강한 것입니다. 왜? 자유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분들을 가장 귀히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가 죽지 않습니다. 그 자유가 보존되는 것입니다.
국가는 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무덤입니다. 예. 우리나라 대통령의 아웅산 무덤에 가서 참배하다가 다 장관들까지 희생당한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이 왜 강합니까? 사우디의 메카라는 곳에 이슬람의 교주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무덤을 향하여 다 전 세계에 있는 수십억의 이슬람은 매일 다섯 번씩 그쪽을 향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해마다 수천만 명이 파키스탄이든 벵글라데시든 인도네시아든 카자흐스탄이든 아프리카든 어디든 간에 생명을 걸면서 메카까지 가서 참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슬람은 영원히 그 무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슬람의 음식 문화, 의복 문화, 정치, 외교, 경제, 교육이 다 메카가 잡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카가 다 전체의 메인인 것입니다.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개종하면 만약에 누구라도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개종했다. 자식들이 달려들어서 어머니를 죽이고 자녀가 개종하면 부모가 달려들어서 자식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가서 우리 선교사들도 가서 입도 뻥긋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강력한 종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로 나라를 잘 지키고 자유대한민국을 잘 지키는 일에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석가는 힌두교나 불교는 모든 힘이 역시 석가의 무덤에서 나옵니다. 이번은 화장을 했기 때문에 사리만 여덟 곳에 나누어서 그 여덟 곳에서 또 사리를 만들어가지고 8만 4천 개 사리를 전 세계 불교 사원에다가 이렇게 나누어서 그 사리가 있는 이 사원들은 신성시하는 것입니다. 뭐 그 능력과 신성함은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불교의 핵심은 석가가 남겨준 것입니다. 세상을 이 죄악 세상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세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버리고 다 버리고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완전히 자기를 내 안에서 나라고 하는 온갖 욕심과 온갖 정욕에서 나를 완전히 벗어나도록 끊임없이 고행으로 나가야 돼. 고행으로 나가는 거죠.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아서 오히려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고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우리는 세상이 죄악 세상이지만은 주님과 함께하면 이 세상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행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한 사람의 고행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고 나라와 민족을 다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나라도 정당이 있는데 정당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세히 말하는 건 그래서 하여튼 무덤에서 오는 건 확실합니다. 그분들 찾아가는 무덤이 어디 있느냐 보면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 무덤에 갔구나. 예.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무덤들이 많습니다. 나라를 지킨 훌륭한 무덤이 많은데 이 무덤을 잘 보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정당다운 정당이 하나도 없는 것이 다 무덤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왜 나옵니까? 왜 나오셨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십자가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에 가봐도 무덤 위에 교회가, 첫 교회가 무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왜 교회가 능력이 있습니까? 무덤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교회를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수천 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고 변화시키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무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독교는 무덤의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무덤에 사람이 있지만은, 뼈가 있지만은, 오늘 교회는 무덤에 살아계신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은 살아계셔서 교회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는 죽으셨지만은 살아나셨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무덤에 계실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무덤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목적을 삼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계획대로, 뜻대로, 목적대로 무덤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무덤에 가셔서 무덤에 있는 사망 권세, 우리 인간을 다 다스리는 땅에 있는 왕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왕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왕이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셔서 UFC와 같이 레슬링처럼 주님은 사망 권세를 묶어서 다 멸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He lives. 그는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고 죄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 하나하나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신 것입니다. 무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덤에서 여러분 이렇게 누가 말한다는 것은 사람을 기절시키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담대한데 내 친구하고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12시에 올라가서 이제 새벽 4시에 내려오는데 나보고 늘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바람도 안 불고 하니까 무덤 옆에 나 좀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러고 본인은 저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정상이 나는 더 좋지. 무덤 곁에 있으면 무덤에서 꼭 뭐 나오는 것 같아.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에 다른 죽은 분이 나타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면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살아있을 때도 주님이시고 꿈을 꾸어도 주님이시고 이 땅을 떠나서도 우리 구세주와 함께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 다 죽었습니다. 모든 애국자, 장군, 통치자, 권력자 다 죽었습니다. 안 죽은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땅의 정복자 왕에게 정복을 당하지 않을 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리아야 말씀하시고, 또 주님은 본인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부활하시기 위하여,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새 생명으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주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는 전능하십니다. 사람은 죽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가도 부활 못하고 마오메도 부활을 절대로 못합니다. 어떤 분도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은 그 아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살아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오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살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천사를 보고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느냐고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신 것입니다. 살아나신 주님이 새 생명을 무덤을 찾은 자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이 생명의 티켓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비자에, 무비자에. 저도 일본을 가려면 얼마든지 내가 갈 수 있습니다. 원래 갈 때는 그 나라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비자예요. 받아놓고 있습니다. 미국도 받아놓고 있어요. 가고 싶으면 내가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오늘 불러도 갈 수 있고 내일 불러도 갈 수 있고 내년에 불러도 갈 수 있고 30년 이후에 불러도 언제나 갈 수 있는 내게 티켓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내 안, 주님이 주신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땅에서도 생명으로 살고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2부 성가대는 아멘 안 하기로, 아멘을 잘 안 한다는 그런 말이 없는 건 아닌데 아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새 생명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마귀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이 티켓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찾아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나에게 주신 소중한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예. 여러분, 이 세상을 생명이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요 약한 여인, 생명을 이어받은 막달라 마리아와 주님으로부터 무덤을 찾아온 열두 제자에게 주님은 이 생명을 주셔서 생명 있는 열두 명이, 생명 있는 여인이 온 세계에 생명을 공급하여 목화씨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이 목화밭이 되듯이 이 열두 명이 가서 로마의 무덤을 없애하고 십자가를 세우고 바이킹에게 무덤을 없애하고 십자가를 세우고
대한민국에도 십자가를 세워서 이 십자가의 생명이 온 세계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이 십자가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이 오늘도 살아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무덤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메카로 안 갑니다. 사례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무덤에서 주는 모두 힘 가지고 사는데 그 나라 전부 무덤의 문화예요. 음식도 무덤의 문화, 의복도 다 무덤에서 나와. 교육이고 뭐고 정치고, 이란의 정치가 뭡니까? 무덤의 정치입니다. 북한의 정치가 뭡니까? 무덤의 정치입니다. 다 무덤이 지배합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아나신 승리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개인과 가정과 국가에 무한한 번영과 생명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는 무덤 천지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콘스탄틴이 십자가 보고 십자가를 달고 승리해 로마를 기독교로 완전히 만들어버렸습니다. 십자가의 무덤으로 만들어서 본인도 복을 받고 나라 전체가 오늘날까지 로마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런 뿌리 깊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덤에서 슬퍼하고 낙심하지 말고 다 무덤을 찾아온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올 때 질병을 가지고 나오고 낙심하고 슬프고 어려움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여러분 교회 나오면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영생으로 너 왜 근심하느냐 너 왜 두려워하느냐 물에 빠진 우리를 베드로를 건지듯이 건져주시고 환난당한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슬픔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무덤이 있는 곳에 주님은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될 뿐만 아니라 목마른 우리에게 교회는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시고 길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나는 길이요 그랬어요.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 행복의 길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면 교회 나오면 행복해집니다. 누구든지 교회 나오면 행복해지. 왜? 길이에요, 길이에요. 주님은 주의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죄로 상처받은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미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행복해라 그 사랑 끊을 자 미뉴 다 모두 다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 집에서 평안을 누리고 너 어제도 정말 높은 분 이래 만나보면 모두 잠을 못 잔대. 왜 잠을 저래 잠을 약을 그렇게 수면제를 먹는데도 한 움큼을 못 잠이 안 온대. 왜 이 세상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있을수록 더 힘드는 세상이 무덤에 나와 십자가 무덤에 나와 봐요. 설교 중에도 성가대 자는 거 봐요. 저. 잠이 저절로 와. 그 얼마나 복이. 자라고 푹 자. 네.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잠을 주시는 도다 그랬어요. 잠은 위로부터 옵니다. 약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 어떤 분은 베개,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베개가 무슨 잠을 오는 게. 주의 품 안에 안겨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교회를 통하여 내 평생 잠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샘솟는 기쁨이 있고 샘솟는 축복이 있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왕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상의 무덤을 잘 섬겨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조상을 잘 섬겨야 됩니다. 저도 1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10번도 더 찾아가 봅니다. 우리는 조상 잘 돌봐야 됩니다. 우리 집안이 양반이라 그래도요,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다 흩어놓은 걸요, 제가 다 모아가지고 비석회가 다 해드렸습니다. 제가 어른들 다 모습니다. 제가 댁 장인, 장모님, 조부님도 내가 지극정성으로 다 합니다. 왜 내가 장가 잘 간 복이 있으니 안 할 수 있습니까? 다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아시기 바랍니다. 무덤에 갈 때 하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영생을 얻고 부활의 자식으로 부모님을 찾아뵈어야지 사망에 매여가지고 마귀에게 끌려가지고 부모에게 가보세요. 부모님이 얼마나 얘가 마귀에게 잡혀있구나 걱정합니다. 여러분, 종가댁은 부모를 제일 많이 섬겨, 조상 대대로 섬기는데 조상을 섬겨 복받는 게 아닙니다. 죽은 분은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분을 섬겨야 우리 부모님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선만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국동 윤보선 대통령은 삼천호 윤 씨의 종손이지만은 다 버리고 예수 믿고 장로가 되고 대통령 되어서 그 가정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조상만 섬겼던 들 아무 복을 못 받을 터인데 무슨 무덤에서 무슨 복이 나옵니까? 십자가에서 복이 나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말할 수 없이 그런 분을 많이 봅니다. 종가댁 하나님을 잘 섬겨, 우리 외할아버지는 안동김 씨 종가댁입니다. 제가 외할아버지 전도했습니다.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외할아버지가 중풍에 걸려가지고 대변을 벽에다 바르고 정신도 옳지 않아가지고 막 70도 안 됐었는데 막 휘젓고 이래가지고 그 점잖은 어른이 방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냄새가 지독해가지고 내가 우리 외할아버지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 할아버지는 내가 본 외할아버지는 제사에만 사는 거예요. 오직 제사. 한 번 제사 지내면 보름 동안을 정월 초하루부터도 내과에 가서 몸을 다 냉수마찰하고 와가지고 정결하게 해가지고 제사 지내는 얼마나 귀한 우리 외할아버지가 저렇게 어떻게 비참한. 그래서 외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조상이 있단 말은 거짓말 있다. 내가 이렇게 평생 조상을 섬겼는데 하나는 줘야 될 거 아니냐. 건강을 주든지 자식을 주든지 돈을 주든지, 아니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먹을 걸 주시든지.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뭐 사가리 술약도 팔고 비누도 팔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렇게 제사만 지내는 걸. 왜? 축복은 무덤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인간의 축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통해서 오는 것이지 땅으로 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상들을 잘 섬겨 효도는 하되 축복해 주신 하나님과 함께 섬기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생명으로 기쁨과 소망과 믿음과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없어져요. 가정에도 세상 무덤이 지배하면 가정 불화가 그치지 않는데 부부간에도 화목해져요. 화목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명성교회를 개척할 때 집사람한테 늘 그전에는 이기려고 하다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다음에는 늘 내가 그랬어요. 여보, 내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집사람도 마음이 그렇게, 여자 마음은 남자의 손에 달렸어요.
강팍하게도 할 수 있고 순하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착한 사모님을 내가 강팍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어린 양같이 순해, 여보 그거 이러더니 늘 문제만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 그러는데, 아유 미안합니다, 그거 다 내 잘못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에게 책임 전가하는 그런 나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미친. 그건 아니지만 절대로 부인이 잘못해도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살아야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집니다. 생명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모든 원망, 불평, 낙심, 좌절, 미움, 시기, 질투, 섭섭한 거 다 버리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담임 목사 그 설교를 했다 그래요. 우리 아들 두 형제가 미국에서 담임 목사하고 동생이 유학을 할 때, 아, 누가 인터넷에 온 세계에 올리는 거예요. 이 아들이 뭐 별의별 짓 다 한다고 계속 올리네. 아, 난 누가 이렇게 하는지 나중에 알려졌어요. 알게 됐어요.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이분이 찾아왔어요. 자기가 드러난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만 큰일 나는데 내 인데 와서 울면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아니 목사가 왜 이런 짓을 합니까? 목사가 왜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아, 요사이 그런 시대에 왜 목사가 이런 짓을, 큰 교단의 목사인데 이 사람이 젊은 목, 인물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한 분이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우리 자기가 정체가 드러나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 목회 좀 하도록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아, 살려주지. 나는 절대로 오늘 자네 내가 잊어버릴 테니까 전화번호도 찢어버릴 거고 자네 얼굴도 잊어버릴 거고 이름도 잊어버릴 거고. 왜? 왜 내 안에 그런 사람을 내 안에 두고 미워하고 속상해하고 이를 갈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거는 부활의 주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예수님이 살아계신 내 안에 왜 옳지 않은 것들을 미움을 가득 채우고 원망을 가득, 상처를 내 안에 다 받아들여. 시체는요 자꾸 썩어가는 건데 과거의 시신은 내 안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 씻어내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 안에 과거 이야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요. 과거로 돌아가죠. 모든 자녀들 그거 과거 거 들춰내지 말아요. 지나가면 그만. 천국을 향하여, 부활의 생명은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이지 무덤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감사와 기쁨,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께 8월 28일 날 우리 기사에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2분의 1이 만성적인 울분, 답답하고 분해가지고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분해서. 여기 30대가 절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뭐가 그렇게 분해요? 이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 만들어 놓고 서로 분하고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울분을, 이 분한 마음을 어디 가서 해결할, 술이 해결합니까? 안 됩니다. 누가 해결합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무덤에, 나를 위하여 무덤에 가신 주님에게 이 모든 걸 맡겨서 내 안과 밖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울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이, 국민들이 다 죽고 싶다 그러고 전 국민의 3분의 2가 아이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 요사이 펩 데이크인가 뭐예요? 펩 데이크라? 그, 예? 맞아요? 참 별난 나라예요. 별난 나라.
세계 다른 나라도 하는데 전 세계가 다 합해도 우리나라만 못하대. 우리나라가 50%고요. 미국 전 3억이 하는데도 전 세계 20%가 미국이 하고 일본이 10% 뭐 다른 나라 다 해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 50%대. 엉뚱한 짓만. 마약 그렇게 온 나라가 마약으로 번지고. 여러분 마약은 딱 한 번만 하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야 돼. 여러분 자녀들 이번에 꼭 교회 데려 나와요. 핍데이크에 빠지든지 마약에 빠지든지. 그래서 이번 유튜버에도 나와서 마약의 시작만 하면 40살 넘겨 살 사람이 몇 명 안 된대. 죽기는 죽는데 이름은 약물 중독으로 죽지만은 다 마약, 100% 마약. 결국 과다 섭취해가지고 죽는다. 그리고 이미 30대 되면 이미 다 인격, 삶, 정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이걸 건져냈냐? 생명의 주님, 예수 믿어야 마약이 떠나가고 핍데이크가 떠나가고. 뭘 왜 자꾸 그런 걸 봅니까? 교인들도 자꾸 보지 말라고 보지 마라. 새벽기도 나오면 다 안 보게 되는데 새벽기도 나오는 시간 집안에 앉아가지고 입을 들어. 따라하세요.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전에도 보여드렸지만은 FA컵 영국에 1년에 한 번씩 있는 이 팀이 얼마나 많으냐면 축구 클럽이 4만 2천 개 팀이 있는데 이 팀 가운데도 프로, 아마추어 다 해가지고 736개의 팀이 죽으라고 경쟁해가지고 결승전을 하는 거예요. 이 결승전은 전 유럽 천지가 그냥 천지 개벽을 하고, 물론 영국이 본산지지만은 세계가 이쪽으로 벌어. 개막식에 뭘 하느냐? 찬송가 481장을 부르는 거예요. 481장. 내가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한번 방송실 보여주세요. 어바이드 위드 미. 나와 함께 하소서. 저녁 밤도 빠르게 당도합니다. 어둠이 더욱 깊어갑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Lord with abide. 전부 abide. 지난번에 우리 이부 성가들 내가 해외에서 들었어요. 다른 도움들은 진정한 도움이 뭐고. 오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이거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결혼식 때 불렀던 노래예요. 이 축구하는데 왜 이런 노래 부릅니까 여러분? 됐어요. Abide with me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친구 떠나갑니다. 언젠가는 밤이 옵니다. 내게 오는 이 모든 어려움을 살아계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를 해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축구를, 정치를 해도 부활의 주님과 정치, 사업을 해도 부활의 주님과 사업을 해야 돼. 예수님을 떠난 사업은 안 되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이 세상 그리스도가 없는 길을 혼자 걸어가면 사망이에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어디를 가도 주님이 건져주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Abide with me, abide. Help me, help me. 3부에 이제 담임 목사가 좀, 나는 영어를 좀 이거 잘 해가지고 원어대로 풀면요 굉장히 의미가 더 깊습니다. 교회 왜 나옵니까? 무덤이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우린 늘 이 무덤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니 겸손해지고요. 무덤 앞에 내 죄를 다 맡기니까 마음의 평안, 가벼움이 오고요. 무덤에 계신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나가니까 내 사랑의 양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품으니까 다 품는 품도 넓어지고,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할렐루야. 무덤에서 모두가 다 무덤을 찾아가는데 우리의 무덤은 살아계신 고난당하시고 나 위에 구세주의 무덤, 부활하신 무덤, 생명의 주님이 계신 무덤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